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토요일 오전 10시 43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그 이번에는 그 본격적으로 리콜라의 고고래곤에서 이제 말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보이는 그림 있죠? 이것이 이제 니콜라이 고고래 초상화입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이고요. 이 니콜라이 고고래는 이제 그 본명이 니콜라이 바실리에비치 고골 야놉스키입니다. 그리고 이제 1809년 3월 20일에 태어났죠. 1809년이라면은 소련 전에 제정 러시아 때죠. 그리고 황제가 통치를 하던 그런 러시아 시절에 태어난 사람이죠. 그 러시아 제국 폴타바현 미르고로드군 소로친지, 여기가 어디냐면은 지금의 이 제정 러시아의 때인데,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크라이나,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원래는 그 소련에 속해 있던 지역입니다. 근데 그 소련이 멸망하고 러시아가 이제 다시 이제 국명을 러시아로 바꿀 때, 그때 이제 독립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된 겁니다. 원래는 우크라이나가 이 소련 제정 러시아 때도 이 러시아에 속했던 나라에서요. 이제 별도로 독립을 해서 이제 우크라이나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니콜라이 고고르는 원래는 그 제정 러시아 때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의 우크라이나 사람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우크라이나 폴다바주 미르호로드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사망한 때는 언제 사망했냐면 1852년 2월 19일 42살에 이제 사망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42살이라는 건 우리나라 나이로 42살이 아니고 만 나이죠. 만 나이로 42살입니다. 그러니까 사망 러시아 제국 모스크바, 현 러시아 모스크바 노보데비치 묘지에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 묘가 현재 그 러시아 모스크바에 모스크바에 가면은 노보데비치라는 묘지가 있다 그래요. 거기에 이제 묘소가 있다고 합니다. 저술가, 극작가, 신문작가, 교육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활동은 1840년에서 1851년까지 활동을 했다. 아버지는 바실 파냐소비치 호올야노우스키고, 어머니 마리아 이바니우나 코샬로우스카, 남동생은 이반, 여동생은 안나, 여동생 올하, 여동생 마리아, 여동생 엘리자베타. 그러니까 남동생이 하나 있고 여동생이 넷입니다. 그리고 이게 서명, 예, 니콜라이 고고르의 이제 그 사인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다음 장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가이긴 한데 출신지는 동부 우크라이나 출신이다. 정확하게는 폴란드계와 우크라이나계 조상을 두었다. 혼혈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정확히는 그 폴란드계 피와 우크라이나 피가 이제 그 혼혈이 됐다 그죠. 일단 고골 본인은 러시아어는 제2외국어로 우크라이나어를 모어로 생각한 모양이며, 고골의 원래 성 역시 홀야노우스키로 폴란드계 느낌이 강하다. 원래 이 사람이 그 혈통이 그 폴란드 혈통이 많다는 것이죠. 폴란드가 우리나라에 그 무기를 많이 사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폴란드가 이제 굉장히 사이가 좋아지고 군사 동맹까지도 이제 가는 그런 이제 사이가 가까운 나라인데, 하여튼 그 니콜라이 고골이 우크라이나, 지금의 우크라이나에서 제정 러시아 때 태어나긴 했지만 이 폴란드계 피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골이라는 성은 부유한 카자크인 오스타프 홀의 딸과 결혼하여 얼마간의 토지와 130여 명의 농노를 소유하게 된 오파나스 데미아노비치 홀야노우스키 고골의 친할아버지에 의해서 붙여졌기에 그의 비주를 보면 꽤 복잡하다. 그러니까 그 고골이 태어난 그 가정은 아주 그 땅을 많이 그 소유한 지주였었는데 그 자신의 그 고골의 집에서 일하던 그 머슴들이 130여 명이었다는 겁니다. 그 머슴 숫자가. 그러니까 상당한 그 분홍의 집에서 이 고골이 태어난 것이죠. 그 고골의 집에서 일하는 그 농노가 130여 명이었다니까 상당히 그 규모가 큰 그런 그 농가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규모가 크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자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고골의 친아버지에 의해서 붙여졌기에 그의 피주를 보면 꽤 복잡하다. 이 때문인지 카자크계로도 대접받아서 카자크 이웃들과 친하게 지내며 그들의 민담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작품의 영향을 받았다. 타라스 불바에서 카자크 사람들이 멋지게 나오는 게 다 이유가 있다. 자신의 조상 이야기도 하지만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제법 잘 살던 시골 지주의 아들로 태어나 전원 생활을 겪으며 자라났다. 그러니까 뭐 그 아주 그 거부는 아니지만 그 거부는 아니지만 뭐 그 러시아에서 첫째 둘째 가는 그런 거부는 아니지만 그런 어쨌든 간에 그 시골의 지주의 아들로서 부러운 것이 없이 그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다 이것이죠. 엄격한 아버지와 달리 어머니는 광신적인 기독교도라서 젊은 시절 종교에 대한 허무함 아무리 기도해도 결국 신은 외면한다를 담게 되는 토대가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엄격한 스타일이었고 어머니는 그 아버지와는 달리 아주 광신적으로 기독교를 믿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주 기독교에 굉장히 몰입하는 그런 그 기독교 신자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는 니콜라이 고골에는 엄격하지만 부인인 마누라한테는 한없이 그 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에게 항상 고함과 잔소리를 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그에게 여성 공포증을 심어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그 바가지를 긁어도 아버지는 그 니콜라이 고골한테는 엄격하게 되지만 마누라한테는 한없이 약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마누라가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바가지를 긁어대도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하지 않고 그랬다 이런 얘기죠. 또 뭐 남자가 또 여자 바가지에 긁는다는 거를 거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그 대응을 하면은 가정의 평화가 깨지잖아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도 니콜라이 고골의 아버지는 그렇게 마누라의 그 잔소리나 바가지에 그 예민하게 대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는 커가면서 정치인으로 나서고자 했으나 인맥과 돈이 없으면 불가능한 현실에 좌절하고 1829년 처녀작인 시집 칸츠 규엘 카르텐을 스스로 돈들여내지만 겨우 250부가 팔렸으며 악평을 호되게 당하자 시집을 죄다 회수하여 직접 불태워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비로다가 자기 자비를 들여서 이제 이 시를 지은 시집을 발표했는데 겨우 이제 그 250부가 팔렸다래요. 그래서 이제 250부가 팔려나간 그 시집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그 아주 그 나쁜 그 평들이 이제 자꾸 귀에 들어오니까 그 시집을 전부 다 회수했다는 겁니다. 이 니콜라이 고골이. 이 시중에 나가 있던 책을 전부 다 회수해가지고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일화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걸로 봐서 이 그 니콜라이 고골은 그 얼마나 그 아주 그
완벽함을 추구하는 그런 그 성격도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이제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뭐 세상의 평이라는 건 뭐 너무 그 신, 물론 어느 정도 신경 안 쓸 수는 없지만 그러나 너무 예민하게 그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필요는 없었는데 뭐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이유 없이 남을 그 헐뜯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도요. 괜히 이유 없이 그 남을 헐뜯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내가 니콜라이 고고르라고 해서 올리니까 고등학교 졸업이래. 고딩이래 또 이렇게 그 나를 헐뜯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세상이라는 건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는데 고고르는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해가지고 자기가 썼던 시집에 대해서 악평이 들어오자 악평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팔았던 250권을 전부 몰수, 회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태워버렸다는 거죠. 그나마 우크라이나 및 카자크 민담을 섞어서 만든 마녀와 정령들의 이야기를 다룬 단편 호러소설 모음집인 디칸카 지역의 밤 이야기를 1831년에서 32년에 두 권으로 걸쳐냈는데 꽤 호평을 받으며 어느 정도 잘 팔리면서 이름을 알리게 된다. 곧이어 발표한 단편 모음집인 미르고로드도 성공하면서 여기에 유명한 바이나 대장, 불리바로 알려진 타라스 불바가 실려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집 이후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카자크 지역에 떠돌리고 있던 뭐 민담 같은 것을 섞어서 마녀와 정령들의 이야기를 다룬 단편 소설을 이제 단편 소설인 디칸카 지역의 밤 이야기라는 것을 이제 펴냈는데 그게 이제 꽤 평이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평도 좋고 이제 잘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곧바로 또 단편 모음집인 미르고로드도 성공하면서 이제 그 니콜라이 고골이 당시 이제 러시아의 사회에 알려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름을 더 알리게 되는데 당시 대작가인 알렉산드로 푸시킨이 칭찬하면서 그는 유명해졌고 생활도 나아졌다. 여러분들 그 푸시킨이라는 그 러시아의 또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푸시킨. 푸시킨의 시에도 이런 얘기 있습니다. 뭐 생활이 그대를 속이더라도 노여워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대를 속이더라도 노여워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뭐 이런 식의 시가 있어요. 푸시킨이가 지은 시가 있습니다. 언젠가 또 기회가 있으면은 이 인간 탐구에서 푸시킨에 관한 그런 시간도 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푸시킨의 시가 또 좋은 시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푸시킨의 시를 잠깐 얘기해 볼까 하는데 세상이 그대로 속이더라도 노여워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시의 한 귀절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그 교훈을 담고 있는 그런 그 귀절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살이가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자기 뜻대로 되질 않아요. 이 세상살이나 인생살이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살이나 인생살이가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거나 절망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뭐 하여튼 그런 시기가 있어요. 부식인 시에. 그리고 그 시절 하급 공무원으로 1년 동안 일하면서 겪은 부조리는 나중에 작품에 큰 영향을 끼친다. 공무원을 그만두고 중세의 역사 전문 선생으로 일하면서 대학교 조교수까지 일했으나 작품에 전념하고자 3년 만에 교육자로서의 활동을 그만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드로 푸시킨이 이 니콜라이 고골에 관해서 이제 칭찬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니콜라이 고골이 러시아 사회에 알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도 수입도 좋아지고 윤택해졌다 이 말이죠. 그 시절 그렇게 이름이 떨치던 시절에 니콜라이 고골이 이제 그 또 하급 공무원으로 그 채용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동사무소 이제 서기로 들어가서 이제 한 1년 동안 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무소 서기로 1년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관청의 부조리, 행정관청의 부조리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이제 불만을 품고 하급 공무원을 그만두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역사 전문 그 교수로 대학교 이제 조교수까지 일했다 그래요. 대학교 조교수로 들어가서 이제 교수 생활을 했는데, 여기는 왜 그만뒀냐면 또 이런 이야기에 있다래요. 그러니까 대학교에 가서 이제 그 중세 역사 전문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고골이 어떤 버릇이 있었냐면은, 이 고골 당시 고골한테 이제 가르침을 받았던 한 제자가 이거를 얘기를 한 거에 의하면은, 고골은 강의 시간이면 자신이 키 높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혼자 작은 목소리를 읽다가, 지금도 내가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인터넷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고골에 대한 자료를 인터넷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읽으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고골도 이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 자료를 읽으면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친다고 하죠. 그러다가 그렇게 학생 아주 그 자료가 자기 키 높이만한 그런 엄청난 자료들을 강의실을 가지고 온다래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고구리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어느 순간 혼자 작은 목소리로 그 자료를 읽다가 가끔 혼자 키득거렸다고 합니다. 자료를 그러지 읽으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어느 때는 지 혼자 그 자료를 읽으면서 키득키득 웃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야, 저 선생이 이상하다. 왜 지 혼자 아무 강의도 안 하고 강의를 하다가 중간중간에 자료를 혼자 들춰보고 읽다가 키득키득 웃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로부터 인기가 상당히 없었다는 겁니다. 강의도 재미없었고, 그렇게 또 강의를 하다가 중간에 지 혼자 자료를 들춰보고 키득키득 웃고 그런 버릇까지 있어서 학생들한테 아주 인기가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이유 때문에 또 교수 생활도 그만뒀습니다. 뒤를 이어 부조리와 부정을 풍차한 감찰관이 연극으로 상용되어 큰 인기를 얻는다. 그러나 이 연극에 대하여 니콜라이 1세가 불쾌하게 여기면서 연극은 상영 중단되고, 그도 위협을 느끼고 1836년 이탈리아 로마로 몸을 피해야 했다. 그리고 여기에 존경하던 선배 푸시킨이 아내와 불륜 때문에 총싸움을 벌이다가 허무하게 죽은 걸 뒤늦게 듣고 슬퍼하며 그를 기르는 시도 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부조리를 그때 러시아 사회에 만연하던 그런 부조리를 풍자해서 감찰관이라는 그런 이제 연극을 썼는데, 이 연극에 상당히 그 당시 그 러시아를 통치하던 니콜라이 1세라는 황제가 이거를 감찰관이라는 그 연극의 시나리오를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 니콜라이 1세로부터 몸을 피해 가지고 1836년에 이탈리아 로마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망명이죠. 이탈리아 로마로 이제 피신에 가는 망명에 가는 그런 사태까지 이제 치달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이탈리아에 가서 살던 도중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그 푸시킨이 그렇게 그 니콜라이 공으로 칭찬했었다고 하잖아요. 그 자신을 굉장히 그 칭찬해준 니콜라이 고골이, 아니 푸시킨이 니콜라이 고골을 그렇게 극찬했던 시인 푸시킨이, 그 푸시킨 아내가 이제 바람을 피워가지고 바람 피운 남자와 이제 총싸움까지 벌이는 거죠. 니콜 저 이 푸시킨이.
그러다가 이제 부식인이 허무하게 죽는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허무하게 죽은 부식인을 그 생각하는 그 애도하는 그런 시도 썼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6년 동안 이탈리아에 있다가 러시아로 돌아온 그는 그의 최고 걸작으로 추앙받는 죽은 혼을 발표하며 호평을 받는다. 그러나 그는 죽은 혼 2부에서 긍정적 인물상을 그리려는 시도가 계속 실패하게 되자 결국 스스로도 작가로서 죽었다고 절규할 정도로 슬럼프에 빠진다. 이어 찾아온 우울증과 여러 가지 병세까지 겹쳐서 작품 활동은 더더욱 부진에 빠졌고 1847년에 쓴 친구들과 주고받는 편지를 간추린 글이라는 책을 내놓았다가 그를 칭찬하던 이들에게 실망과 분노 어린 비난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제 죽은 혼이라는 그런 또 글도 발표를 했었는데 이 그 죽은 혼이라는 그 소설이 당시 그 러시아한테 러시아의 사회에서 뭐 잘 먹혀들지 않았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후로 심한 이제 절망과 좌절에 빠진 그런 결과가 생겼다 이런 얘기죠. 그동안 그리도 혐오하고 비꼬었던 사회부조리, 지배권력, 종교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었다. 더더욱 절망감이 깊어져가서 기분을 풀고자 1848년 팔레스타인까지 여행을 갔으나 일절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때 얼마나 절망했으면 예수 동상 밑에서 미치도록 흐느껴 울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뭐 자신이 그 심려를 기울여서 내놓았던 소설 등이 러시아 사회에서 뭐 별로 먹혀들지 않았었고 그러면서 우울증이 오고 병세까지 와서 급기야는 이제 그 팔레스타인이란 1848년에 이제 팔레스타인까지 이제 그 몸과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서 그런 힐링, 지금으로 말하면 힐링이라고 할 수 있죠. 힐링을 위한 여행까지 했었는데 결국 그 여행도 이제 자기의 건강을 보살피는 데는 큰 도움이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로 되돌아왔는데 이 고골은 여기서 나옵니다만은 고골은 그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이승열이와 똑같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고고를 그 선정한 것은 이렇게 이승열이와 똑같이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 그런 점 때문에 고고를 선정한 건 결코 아닙니다. 이 고고를 얘기하다 보니까 우연히 고고를 이제 이렇게 이승열이처럼 한평생 독신으로 살았구나. 이런 게 발견이 된 것이지. 고고리 한평생 나같이 독신으로 살았다. 이런 점 때문에 고고를 선정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고고류를 선정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료를 들춰보니까 고고리 나처럼 평생 독신으로 살았구나 이렇게 발견이 된 것이지 고고리 독신으로 살았다 이런 점 때문에 내가 고고를 선택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절망과 우울증으로 모든 게 이제 염세적으로 세상이 싫어졌고 우울증으로 빠져들다가 종교에 미치도록 이제 광신적으로 매달렸다고 했죠. 고골이. 그래서 이제 종교에 너무 아주 미치다시피 종교에 몰입하게 되니까 동료들로부터 다 외면을 받던 겁니다. 동료들이 손가락질한 거예요. 저 고골이 교회를 너무, 너무 깊이 믿다가 미쳤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교회를 깊이 믿다가 미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하여튼 고골이 이런 시기라고 그렇게 이제 동료들한테도 다 비난을 받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 광신적인 정교회, 이 러시아는 말이죠. 정교회라는 그게 교회가 있어요. 이게 카톨릭과 아주 흡사합니다. 완전 카톨릭이라고나 할 수가 없는데 하나의 카톨릭의 분파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교의 사제로부터 사탄의 유혹인 그를 포기하라는 권고에 가차없이 그동안 심기일전하에 쓰던 죽은 혼 2부조차도 스스로 불태워버린다. 다만 다 불태워버리지 않고 죽은 혼 2부 일부분이 남아있지만 미완성 문고로 박물관에나 남아있을 뿐이다. 불태울 때 하인이 몸을 날려 파편이나마 회수했다는 얘기가 있다. 그건 너무 그 우울증에 그 시달려서
그동안 그 심기일전에서 쓰던 죽은 혼 이분마저도 그 불태워라 이렇게 뭐 하인한테 명령을 내렸는데 그 하인이 너무 작품이 아깝다는 생각에 몸을 날려서 그 죽은 혼 이불을 구하려고 했으나 뭐 완전히 회수는 못했나 봐요. 그리고 당시 다시 광기에 빠져 홀로 살아가다가 갑자기 죽었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은 상태로서 당연히 그가 남긴 유언은 누구도 듣지 못했다. 90년대 김홍사에서 낸 세계 명작 전집 곡을 편에서 작가 설명으로 2월 20일에서 3월 4일에 사망했다고 나오며 정확한 사망 시각도 알려지지 못했다고 나왔던 바 있다. 덕분에 자살인지 쇠약사인지 명확하지 않다. 당시 의료 기록조차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미친 사람처럼 정말 미쳤는지 아니면 정말 미친 것처럼 그렇게 뭐 연극을 했는지 그건 뭐 본인만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광기에 빠져서 이제 살다가 평생 독신으로 살았으니까 뭐 고독사를 한 것이죠. 이제 혼자 살다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상태에서 혼자 살다가 죽었는데 자살을 했는지 아니면 병사를 했는지 그것도 정확히 모른다고 합니다. 그 병사를 했으면 뭐 의료 기록이 있겠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당시에 뭐 의료 기록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이 왜 죽었는지 그건 모른다는 것이요. 그 자살했는지 병을 앓다가 병사를 했는지 이것조차 이제 확실히 가릴 수가 없다고 하죠. 근데 하여튼 이렇게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분명한 사실은 우울증에 빠지고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서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이제 고독사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 그 니콜라이 고골의 작품을 보면 말이죠. 디칸카 근교 말의 야회 일부 소로 친지 정기 시상 뭐 이런 게 있고 미르고로드라는 게 있고 또 아라베스키라는 게 있고 아라베스키에는 여기 뭐 광인의 일기 추상화 넵스키 거리라는 것도 있고 그래요. 코 마차 죽은 혼 에투 로마 이런 게 있습니다. 시국도 썼는데 시국에서는 이제 검찰관 결혼 도박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평가라고 나와 있는데 러시아 문학사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인물로 현재까지도 알렉산드르 푸시킨, 표드르, 도스토옙스키, 레프, 톨스토이 등과 함께 높은 인지도를 유지하며 그러니까 그 니콜라이 고골은 푸시킨,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이런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유명한 작가다 이거죠. 그 여러분 그 푸시킨 얘기도 내가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푸시킨 여러분 또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스토옙스키 도스토옙스키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도스토옙스키가 지은 죄와 벌이라는 그 소설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거기다가 뭐 톨스토이는 뭐 전쟁과 평화 닥터 지바고 얼마나 유명한 소설가입니까? 이렇게 러시아의 유명한 소설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그 문학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니콜라이 고골도 대단한 그 문학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문으로서 많은 찬사를 받고 있다. 특히 러시아에서는 국민 작가의 반열에 오른 인물 중 하나이며 고골센터라는 이름의 극단도 있을 정도다. 고골의 후배 격인 도스토옙스키는 고골의 작품인 에투에 빗대어 우리 모두는 고골의 에투에서 나왔다라고 표현하며 고골을 칭송하였다. 그 죄와 벌을 쓴 도스토옙스키는 이제 그 고골보다 인생의 후배인데 뭐 같은 학교 후배라는 것이 아니고 늦게 이 세상에 고골보다 늦게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그러니까 후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도스토옙스키는 그 고골이 쓴 외투라는 소설은 우리는 모두 고골의 외투에서
나왔다 라고 말하면서 이 고고레스는 외투를 굉장히 칭송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러시아 문학 전공자들에게 인기가 많으며 이반 두르게네프와 더불어 러시아 문학 입문 희망자에게 많이 추천되는 작가다. 중증 도박 중독 증세를 보였던 수구 꼴통 노인이나 농민이기를 희망하던 귀족 출신 노인이 쓴 글보다 쉽게 읽히고 분량이 길지 않으며 유머스러운 재미도 있다. 언어 감각이 대단히 뛰어났는데 그는 러시아 제국 시절 우크라이나 출신의 작가로서 우크라이나어를 사두리 취급받던 러시아 제국의 관념에 따라 표준어인 러시아로만 창작 활동을 했지만 우크라이나 구사자의 감각을 통해 러시아어에서 잘 쓰이지 않던 예스러운 표현들을 아주 맛깔나게 살려내며 그 언어적 감각을 천재성으로 칭송받는 경지를 구현했다. 때문에 고고리 작품 번역으로 특이 스타일을 제대로 전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니콜라이 고고는 저 우크라이나어와 러시아어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작품을 구사했다는 얘기죠. 그는 개인적으로는 부시킨의 추종자이기도 했고 푸시킨이라는 천재를 낳은 문학으로서 러시아어의 위대함을 여러 차례 예찬하며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체코까지도 러시아어가 널리 쓰여야 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고골 자신은 우크라이나어를 쓰고 자신의 카자크 혈통을 강하게 인식하였으나 그를 우크라이나 작가로 알아줄 수만은 없다. 그는 스스로 야노우스키를 버리며 고골 우크라이나어로서는 호울이라고 합니다. 고고를 우크라이나어로서는 호울이라고 이제 발음한다는 것이죠. 고골 자신이 드러낸 국가학원에 따르면 같은 종교와 혈통, 언어를 공유하는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은 같은 민족이었고 우크라이나어는 러시아어와 다른 언어가 아니라 중세 러시아어의 특징을 간직한 사투리지만 폴란드어가 유입되면서 러시아어와 이질성을 보이며 민족의 단결을 저해하는 분파적 요소였다. 물론 고고런 작품 속에서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인에 대한 애향심과 애정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긴 했지만 이는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이 별개의 민족이라는 인식보다는 서구화와 도시성장이라는 근대화의 과정 속에 나타났던 전통적 상징이었던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기계적이고 속물적이며 허영에 찌든 위선적이고 타락한 도시로 상정하면서 부정적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우크라이나를 정교적 미덕과 순수가 남아있는 낭만주의적 이상향으로 상정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뿐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이 다른 민족이라는 인식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어리숙하지만 순수하고 착한 우크라이나인과 대비되는 영악하고 속물적인 러시아인 상이 자주 나타나긴 하는데 이 또한 러시아와 구분되는 우크라이나의 각성을 촉구하는 방향은 아니고 타락한 서구적 가치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정교적 믿음을 기만하는 중심부 도시민의 풍조를 신심 깊고 선량한 시골 사람의 관점에서 비판하는 측면으로 나타난다. 뭐 하여튼 이거를 그대로 읽을 필요는 없고 앞으로 내가 그랬잖아요. 2회를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서 1회는 이제 그 인터넷상으로 인터넷에 있는 네이버 사전 거기서 거기에 올라와 있는 고고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2회에는 이제 그 책 종이로 된 책 서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니콜라이 고고에 대한 평론집 이런 거를 이제 낭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런 그 작품에 대한 니콜라이 고고의 작품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은 그 2회 때 가서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유럽을 선망하여 러시아어를 쓰지 않고 프랑스어를 쓰던 당대 러시아 제국의 귀족들을 비판한 한편
우크라이나어로 창작 활동을 하는 우크라이나 출신 작가들 역시 비판하며 우크라이나어는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등 현대 우크라이나인들의 공분을 자아낼 발언을 하기도 했으며 작품 세계가 원숙기에 접어들수록 러시아 민족주의적 취향성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내며 근대적 러시아 국민의식의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고 그리고 이런 성향이 말년에는 본인이 그렇게도 비판하던 정계와 차르 체제에 대한 순응으로 이어졌다. 이 차르라는 것은 이 그 러시아 황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 그 러시아 황제에 대한 그 순응으로 이어졌다. 그죠. 차리즘과 정교회야말로 러시아 민족주의 알파이자 오메가였으므로 다만 고골이 옹호하던 차리즘과 정교회는 현실이 차리즘과 정교회가 아니라 고골식으로 이상화된 것이었기에 당대 보수층의 시각에서도 맹렬히 비난당했다. 어찌 보면 미시마 유키오와도 비슷한 흑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842년 발표된 대표작 타라스 불바의 개정도 이런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이런 성향 탓에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고골은 심하면 민족의 배신자로 취급되기도 했으나 최근 우크라이나의 학자들은 고골의 언어에서 나타난 우크라이나적 특성을 부각시키며 그가 러시아어로 집필했던 소설들을 우크라이나어로 재편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당연히 러시아인들과 관련 학교선 영 좋게 보지 않는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예전서부터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어와 러시아어 때문에 이렇게 그 갈등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러시아 내에서도 이제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하느냐 원래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이걸 가지고도 이제 갈등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타라스 불바를 원작으로 율 브리너가 불바로 분한 1962년 영화는 원작 내용과 많이 다르긴 해도 명작이었는데 원작 자체가 반폴란드 친러시아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는 범러시아 민족주의 아이콘 취급을 받는 작품이다 보니 원작 반영 비율을 높인 2009년 리메이크 영화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정을 연상시켜 관련국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하여튼 뭐 이거는 그 지금 그 얘기를 시작한 지가 38분을 지금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끼도 있지만 이거는 얘기를 하지 않겠고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독특한 삶과 맞물려 전해오는 괴담이 많다. 죽은 줄 알고 관에 손톱자국으로 남아있지 않았다거나, 뭐 하여튼 이렇게 그 괴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널리 떠돌던, 당시 떠돌던 괴담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제 문학화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1회 니콜라이에 관해서 얘기한 1회는 이것으로 끝을 맺기로 하겠고요. 2회에 가서는 정말 더 심도 깊게 이 니콜라이 고골에 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니콜라이가 가졌던 사상, 니콜라이 문학에 나타난 어떤 그 사상, 니콜라이는 어떤 그 생각으로 이런 그 소설과 글을 썼느냐. 이런 것도 아주 심도 있게 분석하는 그런 이 글을 2회에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